이 열매가 독고마리의 열매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빼곡한 이 독고마리는 한방에서 생양명이 창의자로 전초와 뿌리, 열매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데 열매는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익은 열매를 따서 말린 다음 볶아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두통과 해열, 발한제로 처방합니다. 열매에는 가시처럼 억센털이 있어 옷에 잘 달라붙기도 하며 손으로 만져도 따가울 정도로 거칠기 때문에 성숙한 열매를 딸 때에는 장갑을 끼고 채취해야 합니다. 독고마리 열매에는 사포닌, 니놀산, 올레산,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독고마리는 동의보감에서 풍으로 머리가 차면서 아픈 것과 풍습으로 인하여 팔다리가 허약해지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비염은 만성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구호흡, 후비루, 발작성 재채기,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수술로도 고치기 힘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염입니다. 독고마리 열매에 들어있는 사포닌, 니놀산, 올레산 등의 성분들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호흡기 질환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비염과 만성비염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열매로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기침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주며 중이염, 코골이, 축농증으로 코가 꽉 막히고 호흡이 불편하며 냄새를 잘 맡지 못할 때 이 독고마리 열매를 달여 마시면 비염을 비롯해서 호흡기 질환 증상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독고마리는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대항하는 신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감기 같은 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때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창의자를 달여서 보리차처럼 가볍게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쓰고 독성이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독성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과다한 양을 섭취하거나 장기간 섭취하면 독성에 중독되니 반드시 법제 과정을 거친 다음 약재로 사용하고 장기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고마리 법제 과정은 먼저 독고마리 열매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물기를 빼고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으면 독성이 응고되는데 응고된 독성 성분은 끓일 때 독성 성분이 물에 용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끓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독고마리의 독성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볶거나 열을 가하면 독성 성분이 응고되니 꼭 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약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독고마리의 법제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아 가정에서도 쉽게 법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로 만성 비염의 효과를
200% 보시려면 열매가 완전히 익은 늦가을 이후에 채취한 다음 물 1리터에 법제한 독구마리 열매 4에서 6g,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 2에서 3g, 대추와 감초를 조금씩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정도 우려내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만성비염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매우 심한 비염에 좋은 독구마리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